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입니다. 아, 지금 저기 베란다, 안방 베란다 쪽에 옆쪽에 다시금 거리들을 좀 넓은 걸로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만들고 묶을 끈 같은 것도 따놓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제가 보고요, 중간쯤에 걸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실 쪽에 중간쯤에 걸려있던 아이들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많이 목말라 한다기보다 흙은 바짝 다 말랐고요. 너무 뜨거운 햇살에 제가 그늘맛까지 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흙도 다 마른 상태고 해서 좀물좀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물을 어저께 저녁쯤에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그 다음부터 물 주기를 시작을 해서요. 이쪽 거실 거리대 있는 쪽에 중간쯤에 달려있던 아이들을 물을 다 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보니까 확실히 힘들어할 때, 너무 뜨거운 햇살로 힘들어할 때 물을 주는 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들이 여러 가지 딸리겠죠.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해서 물을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좀 도움이 되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데 막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봄이라는 걸 가정하에, 가정이 아니죠. 봄이라는 거 하에, 전제 조건 하에서, 물을 챙겨주는 게 다육이한테 건강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미인들 종류 있는 쪽이잖아요. 아유, 다잘 있어주고 건강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제 물을 한 번쯤 줘야 될 시간들이 다가와요. 제가 따지고 보니까 얘네들한테 물준 지가 저 요쪽 편으로, 요쪽 반대편으로 요쪽에 있는 바구니에 담겨 있는 애들을 제일 먼저 주기 시작했으니까 얘네들이 한 12일 정도 됐더라고요. 12일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밑에 투명 화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목말라는 게 아니죠. 흙이 바짝 다 말랐습니다. 마르고 지금 현재 물을 준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저래 뭐 여기저기 챙겨다 주다 보면 얘네들이 2주에 한번 먹는 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도 조만간 바로 물 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비 소식이 여기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엄마랑 통화하면서 보니까 경주에 사시는데 어저께도 비가 왔었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왜 이렇게 비가 안 올까요? 무슨 문제지? 중간에 물준 다육이들 얼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원종 패러독스인데요.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저도 잘못 키울 때가 더 많았거든요. 한쪽이 죽어나간다든지 이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꼬지에서 제가 옆에다가 채워준 건데요. 지금 얘네 다시 합식해서 뿌리를, 그러니까 합식해서 심어서 다시 내보내는 건데, 얘네들이 뿌리 상태가 그렇게 많이 막 너무 튼실하게 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심어준 게 아니라서 살짝 걱정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제 뿌리를 잘 내리나 봅니다. 봄이라는 게 가장 이점 하에서 얘네들이 바깥에 좋은 환경에 지금 한참 날씨가 좋죠. 물론 햇살이 좀 뜨거울 때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요. 조금 뭐라고 했죠? 열기를 식혀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물을 잘 먹고 뿌리도 잘 내린 것 같아요. 현재 어저께 물 주고 물 반응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뽑아서 찍어드리고는 싶은데, 아,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얘네들이 들었다 놨다 하기가요. 한 손으로 하기가 좀 버거운 자리라서 두 손을 사용하자니 카메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애그리원인데요. 홍룡이죠, 홍룡. 제가 키우는 홍룡은, 아이고, 제가 키우는 홍룡은, 제가 얘한테 부족하게 해주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분갈이를 요 최근 들어서 하고 나온 겁니다. 원래 깡통,
음료수 캔에 심겨져 있다가 온 건데요. 거기 심겨져 있을 때는 너무 뿌리가 많은 상태에 있어서 그런지 뭐 별로 몸이 안 좋은 것 같더니, 그래도 제가 재활용, 일반 분은 아니지만 재활용 입구 앞쪽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좀 넓은 분에다가 심어주니까 얘네들 얼굴이 한결 더 좋아 보여요. 물론 새 흙이라서 그런 거겠죠. 뿌리도 잘 내린 것 같습니다. 뿌리도 잘 내린 것 같고요. 이제 몸이 좀 뚱뚱하고 입장 단수가 많아지기를 기대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지 더 이쁜 모습 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들, 키우는 홍룡들 보니까 제가 제일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안 이뻐요. 얼굴을 어쩜 이렇게 밉상으로 있어주는지. 이뻐져라, 이뻐져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의 이쁜이 아르제가 있는데요. 아우, 아르제 얼굴 형태가 상당하죠? 이제 얼굴 형태는 다 잡히고요. 이제 색깔 물들어옴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쁜 상태로 있고요. 저쪽에 자구 하나가 삐죽이 나왔는데요. 얘는 수영을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다 걸려요. 이쪽 저쪽 다 걸려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대로 아무래도 처져서 자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세수하고 나와서 그럴까요? 오늘 날씨가 제법 황사로 좀 많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이쁜 자 얼굴을 보여주고 깨끗한 미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쁘죠? 이쁩니다. 카메라를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찍고 싶은데요. 아유, 봉에 다 걸려서 그럴 순 없고 요렇게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돌리기도 힘든 아이예요. 얘는 핑크 크리스탈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물 먹은 상태가 완전히 빠방하게 먹은 상태는 아니고요. 밑에 입장이 살짝 말캉합니다. 이 아이는 여기 화분에서 적응을 아직 1년까지는 저희 집에 있지 않았고요. 한 8개월, 9개월? 아니야, 1년 가까이 돼 가나? 한 10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튼튼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 핑크 크리스탈 자체가 그렇게 까칠한 성격이 아니고 순둥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쁜 공주 같은 아이, 이 아이는 로라인데요. 아, 로라 이쁘죠? 로라는 이쪽 편에 자구 작은 거를 하나 더 달아주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죠. 저한테만 자구를 달아주는 것 같다고 본인의 집에서는 당신 집에서는 안 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자구 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조건이 한 화분에서 오래 살았거나 아니 오래 살고 분갈이 잘안 해준 상태에서요. 그다음에 목대가 좀 오래돼야 얘네들이 자구를 하나씩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자구를 달아준 애는 홍룡이나 이런 애들 원래 이제 자구를 잘 다는 아이니까 연지곤지나 뭐 이런 아이들 원래 자구 잘 달아주는 애를 제외하고 잘안 달아주는 애들 같은 경우는 목질화가 좀 돼가면서 얘가 어느 정도 그 화분에서 좀 활착해서 있을 때 그때 달아주는 것 같아요. 뿌리가 막 자랄 때는 오히려 자구를 내주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옆에 아이를 보면은 알수 있어요. 여기 뮤엘레리 같은 경우는 여기 화분에서 2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2년 넘게 살았나?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한 목질화, 단단한 완전 나무 목대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자구를 3개인가 4개를 달아주더라고요. 얼굴 큰 아이 자구에 자구 하나에다가 2개씩 달아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들어다가 자구를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쁘게 깔끔한 형태로 있지 않나요? 탄다고 걱정 많이 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글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안 타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초장에 말을 하면 꼭 타던데. 타던데, 얘네들 현재 저기 뭐죠? 그늘막 해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뻐요. 지금 현재는 바깥에 밑에 지방에는 아마 좀 덥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햇살은 있기는 있는데 따가워요, 햇살.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좀 뜨거움을 해소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쪽에 제가 이뻐라 하는 아이죠. 요 아이는
명월인데요. 색깔 노랑노랑 정말 물 많이 들어오고요. 이꽂이로 키운 아이라 더 정이 많이 갑니다. 너무 단단하고요. 물 반응은 원래 이꽂이 자체에서 키웠던 걸 합식해서 그런지요. 물 반응에 뭐 이런데 천천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이꽂이 한 밭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물 주면 주는 대로 잘 받아 먹는 게 신기방통합니다. 아우, 또 찬바람이 분다고 재채기가 요렇게 나오죠. 아우, 너무 이쁩니다. 오늘 햇살 아래서 찍는 게 제가 카메라에 좀 익숙해졌나요? 얘가 저한테 좀 봐주는 걸까요? 똑같은 그거에다가 똑같은 환경에서 찍어 보는데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오늘은 또 겁나 잘 찍힙니다. 아, 조금 익숙해지려나? 너무나 이쁘게 있어주는 명월입니다. 명월이 흔하다고 해서요, 안 이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 이꽂이 한번 해보세요. 이꽂이 정말 잘 되고, 요렇게 이쁜 모습으로 있어주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다른 분들도 이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예. 연지곤지인데요. 에케베리아 쪽에 연지곤지 자국 꽃 모양처럼 돼 있는 연지곤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전 데리고 왔을 때 얘가 어떤 종류의 얼굴로 이쁨을 보여줄지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푸른둥이 아가들로 그때 초창기에 데리고 왔어요. 얘가 제가 다육생활 1년 하기 전에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그때 군생이라는 말은 들어봤고 항상 1,000원, 2,000원짜리 데리고 오다 보니 군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없었죠. 그랬는데 군생이 너무 다잘 이루어졌던 아이로 있어줘서요. 냉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2년 정도는 좀 후회를 했습니다. 자리만 차지 많이 하지 이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얘가 물들어주니까 이쁘더라고요. 얘 색깔 알록달록하게 물들어주고 얼굴 모양은 항상 솔방울 같은 얼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줘서요. 지금은 이 아이 안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후회했을지. 아, 진짜 잘 데리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아이는 정말 순둥순둥하게 잘 커주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다음에 좋은 자리를 저기 다른 다육이한테 매번 양보를 해도요. 어떠한 곳에 데려다 놔도 얘는 잘 크는 것 같아요. 타는 거 없이 잘 있어주는 연지곤지입니다. 그리고 입장에 하엽을 많이 만들어도 많이 다시금 새 입장을 만들어주는 게또 연지곤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쪽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아이는 스윗캔디인데요. 너무 이쁘게 있어주고 요 아이는 물을 빼지 않고 요렇게 있어줍니다. 스윗캔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을 조금 더 들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잘 먹고 목대가 길기는 해도 밑에서 자구들이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잠깐 돌아볼까요? 이쪽에 자구 잡힌 거 보이시죠? 요렇게 여러 아이들이 커주니까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못 잡을까요? 얘가 카메라가 제가 아직까지 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봅니다. 요렇게 자구를 밑에서 달아주고 어느 정도 밑에서 커주고 있는 상태라서요. 지금 현재 목대가 너무 길어서 보기 싫다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이쁘게 있어주는 스윗캔디는 목대가 약간 살짝 목마를 때 살짝 끈적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 아이도 순둥순둥하게 잘 커주고요. 이쁩니다. 여름을 지내기 전에 살을 더 토동하게 하고요. 단수를 한단더 만들어 놔야 여름에 혹시나 얘네들이 힘들 때 자기 살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 단수를 없애더라도 지금의 얼굴을 유지할 것 같아요. 지금 물을 잘 챙겨주는 봄에 뚱뚱해도 뚱뚱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도 흙이 말랐다 싶을 때는 물을 좀 챙겨줘서 얘몸 상태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저한테 꽃송이 같은 요 아이 덴트라잼인데요. 덴트라잼인데 너무 이쁘게 있어주지 않나요? 얘는 꽃다발이에요. 얘를 조금 돌려보고는 싶은데 제가 여기 자리도 불편합니다. 여기 자리도 얘가 돌려주고 싶어도요. 얘가 돌릴 수가 없는 게 머리가 옆으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옆으로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가 지금은 살짝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요렇게 이쁘게 있어줍니다. 너무 이쁘죠? 이쁜 덴트라잼 여러분들 하나 데리고 와서요. 얘도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라서, 외도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얼굴 크게 키워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분을 자꾸 크게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심어 놓으신 화분에 꽉 차게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서 키운다 그러면 너무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 들고 있으면 꼭 부캐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이쁘게 자라주는 덴트라잼. 이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자구를 달아준다고 하면요, 길쭉하게 말고 동그랗게 심어준 저기 놨으면 좋겠어요. 자구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잘 있어주는 덴트라잼 기특하고 너무나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펜치가 여기 있는데요. 펜치가 이게 작년에 엄청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오늘 어저께 물줄때 제가 이렇게 다 살펴봤더니요, 탄 잎들은 전혀 없고요. 하엽만 좀 지고 있더라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입장이 말랑거리지 않아도 하엽이 지기도 하더라고요. 요럴 때 물을 잘 챙겨주고 하면 타는 걸좀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너무 말려가면서 키우면 얘네들이 더 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너무 말려가면서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올해만큼은 꼭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날짜 요즘에 그 세워놓는 카렌다 있잖아요, 달력. 거기에다가 오늘 물준 아이들, 뭐 거실에서 미인 종류 아니면 위층과 왼쪽 편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거든요. 그거 보고 얘가 한 12일 지났다는 걸 알았죠? 안 그러면 한 일주일도 안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시간 관념이 전혀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얘네들 물 주는 것도 놓칠 뻔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얘네들이 목말라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활용 한번 해보세요. 달력에다가 체크하면서 물 주는 것도 봄에처럼, 봄에는 많이 챙겨줘야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는 아리엘인데요. 아리엘이 지금 현재 분을 좀 한번 갈아줘야 될지, 물 반응은 잘했네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분을 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저께는 얘 혼자서 너무 말랑하고 있어서 조금 분갈이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답니다. 분갈이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 하다가도 또 이렇게 또잘물 먹고 회생해서 빳빳한 입장을 보면요, 넌안 해줘도 되구나, 그러면서 다시 미룬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분갈이 한번 받기가 좀 힘들어요, 저한테 온 다육이는. 그리고 여기에 성냥이 있죠. 성냥도 지금 꽃처럼 이쁜데요. 이 아이도 제가 지금 분갈이 해준다 하면서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갔고요. 지금 여기에 빨간 풀분이에요. 빨간 풀분에 있으면서 얘가 조금 긴 화분으로 가야 여기에 넣었다 뺐다 하기가 좋거든요. 지금 여기 공중에 붕 떠갔고요. 얘 꺼내다가 혹시나 얘랑 분이랑 분리돼서 밑에 떨어질까봐 그것도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데도 바꿔주지 않고 너무 이쁘게 잘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하는 겁니다. 아유, 기특하게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있어주는 성형. 이쁩니다. 얘는 오히려 아리엘보다 물 반응이 더 좋고요. 아, 얘 분해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4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있어주는 성형. 어우, 고맙습니다. 이쁘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얘처럼 물만 주면 빵긋 웃어주는 다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쳐다봐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습이 너무나 이쁩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좋아하는 패치핑크인데요. 요 아이 좀 여기에서 고생, 위에 있을 때는 오히려 고생을 안 하고요. 요 밑에 내려다 주니까 얘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타는 거 많고요. 타는 게 끝에 좀 많이 타지만 얘는 꽃대라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큰 얼굴들은 안 탔고요. 꽃대 이런 자구 앞에서 탄것 같아요. 얘꽃 피고 나면 잘 커팅을 해줘서 자구가 그러면 좀더 나올 것 같아요. 얘는 꽃대 자체에서 여기 앞에만 잘라줘도 이 꽃대가 자구 역할처럼 자구를 달아주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 얘도 꽃대 자르고 난 다음에 꽃대 잎 그 줄기가 없어지라고 한 거였는데 없어지지는 않고 저렇게 자구를 달아주고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 생명력이 끝내주게 좋은 패치핑크입니다. 용월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얘가. 크는 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레드메인이에요. 메인? 레드메인. 요 아이는 레드메인으로요. 얼굴 큰 아이 두 개만 저한테 있다가 자구를 너무 안 달아줘서 요 세 개짜리 작은 아이 이꼬지에서 된 것 같아요. 요 세 개짜리 아이를 밑에다 심어주었더니 조금 헐빈하다는 생각이 좀 들듭니다. 요 아이는 제게 온 지가 좀 너무 오래되기는 했어도 정말 순둥순둥하게 있어주고요. 처음에는 얼굴이 정말 컸었는데 지금 3분의 2 정도로 작아진 거예요. 3분의 1이 작아진 거죠. 요렇게 있어주는 레드메인. 얘는 색깔물이 뭐 극적으로 확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살짝 살구빛 같은 그런 분홍빛에 가까운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냥 온화합니다. 크는 것도 무탈하게 잘 커지는 것 같고 목대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는 레드메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보시고 요 아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아유 또 이거 또 이거 못 잡네. 많으셨는데 얘는 수빙이고요. 수빙인데 요번에 물 주기 전에 제가 봤더니 입장이 아 진짜 왜 이렇게 못 잡을까요? 입장이 생각보다 손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요 아이가 요렇게 이쪽에서 하엽이 많이 진 상태로 있었고요. 그래도 물찬 것처럼 그런 하엽이요. 바짝바짝 말랑하는 하엽이 아니라 그런 하엽이 많이 돼 있어서 물을 주지 말아야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어저께 그냥 전체 관수식으로 물을 줬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분갈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분갈이 해달라는 표시를 조금씩 내주는 것 같은데 얘를 건드리기가 참 힘든 게요. 밑에 목대 보이시나요? 바글바글한 나오는 거 자구를 너무 많이 달았어요. 요런 아이들 분갈이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수영 이왕 분갈이 하는 거 수영도 잡고 싶은데 요렇게 목대를 내주고 있으니까 수영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 목대가 좀 목대에서 이 자구들이 다 자라져서 목대가 조금씩만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고 싶은데요. 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양팔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도 자구가 하나 있지만 저 반대편에도 자구가 쫙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는 있는데 아 올해만 어떻게 잘 버티면 이렇게 올해만 여기에서 잘 버티면 제가 분갈이를 해줄 작정입니다. 아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괜시리 미뤘다가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는 그린 애플인가? 애플 그린인가? 그린 애플이네요. 그린 애플인데요. 요 아이 참 매력적입니다. 얘 아영이 다육에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너무나 이쁘고 지금 얘 세 아이가 얼굴이 똑같았어요. 똑같았던데 얘가 약간 태화되듯이 좀 얘네들 세력에 밀려가지고 얼굴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뽑히지 않겠니? 이랬더니 세상에 웬걸 얼굴을 키워주면서 저한테 반항합니다. 얼굴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놔요. 얘 앞에 있는 얼굴은 완전 꽃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보일 수 있을까요? 요렇게 꽃처럼 있어주는 요 아이의 얼굴을 활짝 피고 나 혼냈겠다 이런 식이에요. 와 이렇게 반항 얼굴입니다. 다육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나는 등치라도 커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얼굴이 다 요렇게 이뻤는 상태에서 얘 혼자만 요렇게 물 제일 많이 들어가면서 저한테 할 말이 많은 것 같죠. 그래도 너무나 개성있고 이뻐 보이는 그린 애플입니다. 이쁩니다. 이뻐도 이뻐도 너무 이뻐요. 꼭 멀로같이 그런 아이처럼 키우기 정말 무난하고 좋은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 러우입니다. 러우 같은 경우도 얘가 입장에 얘는 물을 좀 많이 찼잖아요. 더 중간에 물을 챙겨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더니 타는 겉에 입장이 좀 타고 하엽지기도 많이 지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잎 상한 잎들을 좀 떼주고 다시금 물 줬더니 좀 잎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뗐다 싶어도요. 얘는 금방금방 얼굴을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뜯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줬어요. 그리고 얘는 다음번에 물 주기 전에 얘는 중간에 한번 보고 물을 한번 더 챙겨줘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상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해볼 거예요. 요 아이보다, 요 아이 말고 다른 아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더 어린 아이. 걔는 오히려 물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지금 요 아이가 물을 많이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쁘다, 이쁘다 하는, 제가 여기 입맛 따시고 있는 입술 같다. 제가 그랬거든요. 중간에가 혀 같고, 여기 혀 같고, 입술 같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셨다고 하던데, 이쁘죠? 얘 이름은 노마인데요. 노마는 얼굴이 너무나 깔끔합니다. 얘는 또 타는 거 잘 안 해요. 분가루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타는 입장이 잘 없고, 요렇게 이쁜 얼굴로 있어줍니다. 저 반대편 얼굴도 참 이쁜데, 찍어 볼 수 있을까요? 찍어 지나요? 모르겠어요. 안 찍어졌나? 제가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이쁘고 깔끔하게 있어주는 요 아이 이쁩니다. 아, 너무 이쁘죠? 계속 찍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스티 로즈도 여러분들이 거짓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거 안 키우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3두의 아이로 저한테 왔는데 지금은 얼굴 잘구들이 중간중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분에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얘가 나올 곳이 없는 거죠. 껴있어. 그래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쁜 색깔로 항상 제게 보여줍니다. 요 아이도 분갈이가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유, 분갈이 의미가 그닥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많이 큰 화분이 저도 그닥 없어서요. 입구가 조금 더 넓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데, 흙갈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잘 있어주고 물반응 너무 잘하고 이렇게 빳빳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화분갈이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쁘게 있어줍니다. 그리고 못냉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프리즘인데요. 이 아이 얼굴 많이 회복한 겁니다. 많이 탔죠? 많이 탔는데 물을 잘 챙겨주고 하니까요. 탔던 입장들을 빨리빨리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탔던 입장이 다시금 녹색깔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새 입장을 만들어주고, 새 입장을 빨리빨리 만들어주고, 이제 없어져야 할 입장들을 말려서 자기 스스로가 떨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있어주는 프리즘. 이제 올해 가을 되면 이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많이 이뻐졌다 생각하실 거예요. 얘가 회복을 하면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조금 더 기다려줬다가 분갈이를 하든지 아니면 올 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갈이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여 위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물을 한 번씩 다시 줘야 해요. 지금 현재로는 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단단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긴 한데요. 이제 우선은 밑에 여기 바구니에 담긴 걸 먼저 물 주기 시작했으니까 바구니에 있는 거를 천천히 물을 주면서 얘네들도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아이들, 얼굴 큰, 덩치 큰 아이들도 물을 줘야 됩니다. 요렇게만 제가 물을 준 게 아니라 밑에 중간에 있는 애들만 물을 준 게 아니고요. 저쪽 편에 맨 끝에 위쪽에 달린 아이들 쪽에 물을 줬거든요. 그쪽을 한번 연결해서 보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마지막 저쪽에 물 준 거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너무나 이쁘게 있어주는 러블리 로즈. 제가 키운 중에서 제일 물이 많이 들어왔는 얼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이쁘죠. 정말 꽃송이처럼 있어주는 러블리 로즈. 지금 저쪽에 베란다 쪽에 지금 새로 거리대 만들어가지고 제가 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잎꽂이로 키우고 있는 러블리 로즈를 한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이제 그 콩분에서 벗어나서 한 화분에 심어주고 그 자리를 다른 아이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쁩니다. 저쪽 편에 물만 줬던 아이 얼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뻐서 계속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위에 칸에도 물을 줬습니다. 여기 로즈베이부터 시작해서 자이언트 핑거, 그리고 여기 얘가 갑자기 찰스톤이야. 찰스톤하고 그 다음에 그리니하고 얘가 아르케인하고요. 요런 애들을 물을 줬어요. 확실히 물을 막 배고파서 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 주고 난 다음에 애들 상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기 특히나 이제 타려고 준비 중인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요렇게 말랑거리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물을 챙겨주면요. 입장이 물이 들어오면서 타는 게좀 멈추타더라. 그러니까 멈추는 것 같아요. 얘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햇살 적응을 했다고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햇살 적응을 이제 햇볕을 못 보다가 나온 거라서 조금 입장 끝이 상하기도 했네요. 그래도 요 정도에서 멈추고 물잘 먹고 여기에서 견디고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브고요. 여기는 소인재. 아니 소인재래요. 소울엔. 이름이 막 나오죠. 머리는 다른 이름을 생각하면서 말은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어메이징 그레스인데 밑에 껴가지고 그런대로 얘도 그렇게 장소에 막 타박하면서 크는 애가 아니라서요.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염자가 요번에 많이 탔고 상한 잎들이 많았는데요. 요번에 뿌리 내리고, 아니 뿌리 내린데 물 주고 자세히 보니까 떨어진 잎장 목대 사이에서 자구가 나오려고 빨갛게 점을 찍었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리 바꿈 한 번도 안 해주고 요 자리에서 꿋꿋하게 놔뒀는데 얘가 저를 보면서 어쩔 수 없군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염자 화이팅. 지금 입장을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입장보다는요, 단단합니다. 그냥 단지 이제 새까만 요런 입장들이 좀 있어주는 건데요. 염자는 금방금방 다시금 새 입장을 만들어주고 자구를 커주는 아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백가시스도 여기에서 좀 약간 열화 현상도 있고, 그런데요, 요번에 물 주고, 어저께 물 주고, 물 반응 바로 하네요. 요런 아이도 요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도 물을 잘 챙겨주기로 했었잖아요. 요 아이. 중간에 뿌리가 이제 거진 다. 예전에는 뿌리가 내렸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면요. 이제는 뿌리가 다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물을 잘 챙겨주려고 합니다. 얘도 물이 말랑말랑 하거나, 얘도 물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진주목걸이가 이렇게 물 달라 소리를 잘 하는데 이상하게 얘는 요번에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난 다음에요. 흙이, 새 흙이라고 그런가? 뿌리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해서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물 달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 지켜보고 물을 완전히 달라고 할 때, 아니면 3, 4일 뒤에 얘네들 또 물을 줘야 될 때, 들여놓고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밤에 문을 열 수가 없어서요. 이쪽은 다시금 들여놓고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 하고 또세 번째 방에서 물줄 때는요, 새벽에 몰래 물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다 들여놓고 물 주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새벽 제일 사람들이 잠이 많이 올때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번 도둑비처럼 온 것처럼 한번 물을 줘볼까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조만간 2, 3일 내로 이렇게 물을 줘야 되겠죠. 빵빵합니다. 얘는 중간에 제가 따로 물을 한번 챙겨줘서 그런가 빵빵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내일 더 정리를 해서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그 글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새로운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감사합니다.